한자리에 모여서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모아주신 마음을 이제 받아 안으면서 우리 후보께서 지지선언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번 권영석 후보입니다. 늘 이 브리핑룸에 들어와서 기자회견할 때 보면 너무 이 분위기가 좀 무겁다딱해서 마음에 좀 걸립니다. 조금 자유롭고 또 부드럽게 하고 싶긴 한데 공간이 주는 그런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14분의 교수 연구자분들이 저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누군가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식인들이 저에게 지지를 이렇게 해줄 거라고는 사실 잘 상상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싸워왔던 분들이 아마 여기 선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마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물질과 권력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경주에서 출마한 것 중에 큰 하나가 결국 가치를 어떻게 되살릴 거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살릴 거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번 선거를 만들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수, 연구자 여러분들이 공감해줬던 부분은 바로 우리가 물질의 중심을 둔 이러한 가치에서 이제 사람과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 이것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 정치 현실이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고 또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그 정치 현실이 대구 경북으로 오면 굉장히 기울어져 있죠. 경주에서는 사실상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대표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경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발이나 또는 권력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우리 서민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경주 지역을 다시 한번 자유롭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한편으로 고민하면서 제가 이 지역을 돌아봤을 때 느낌을 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놓여 있습니다. 노동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정규직 문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농업은 이미 FTA 개방농종을 위해서 사실상 농민들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사실상 정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자영업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가장 이제 요 근래 와서 문제가 됐던 안전한 대한민국이 매우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이 지역은 가장 위험한 핵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월성고리 핵 문제는 실제로 언제 사건이 터질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는 것하고 매우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99% 또는 90% 을들과 함께 그들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가진 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서 사람이 그리고 생명이 정의가 우선시되고 존중되는 그런 사회,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가는 길에 가고자 하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전국의 교수, 연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